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확진자가 180만 명, 발생률이 100만 명당 23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1만 3,500명, 치명률 확진자 중에서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망률 인구 100만 명당 1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이 WHO, 미국의 CDC, 유럽의 CDC, 그다음 민간으로는 잔스 홉킨스 대학에 운영하는 포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작업을 해보니까 가장 정확한 곳이 EU CDC에서 나오는 자료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가공이 좀 필요하죠. 어쨌든 EU CDC의 오늘 날짜 발표 자료 기준은 어제자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8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신규 발생률, 그리고 누계 확진자, 누계 발생률, 그리고 신규 사망자, 누계 사망자, 치명률, 사망률. 8가지 지표입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를 보죠. EU CDC에서는 현재 코로나에 감염된 국가로 206개국을 들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같은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식 국가가 아니고 강대국의 속령으로 남아있는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을 빼면 182개 국가가 됩니다. 현재 UN에 가입되어 있는 179개 플러스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타이완 3개국을 더하면 182개국이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확진자는 초기에 이 중국이 급증세를 보이다가 안정이 되고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단연 미국이 탑이죠.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OECD 36개국의 동아시아 네 나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을 더하면 40개국이 됩니다. 확진자가 많은 순으로 보면요. 제일 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 나라들이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그 다음이 카나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10개 나라, 지난 5일 동안의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란, 브라질, 러시아 순입니다. 브라질과 러시아가 새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미국이 너무 많아서 아랫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Y축을 로그로 바꾸면요. 밑에서부터 러시아, 브라질, 이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보이시죠? 그 다음 동아시아 국가를 보시죠. 중국의 그래프가 너무 일방적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그 아랫단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로그로 바꾸면요. 밑에서부터 타이완, 싱가포르, 그 다음 태국, 일본, 한국 보이시죠. 그 전체 그래프에서 이 다른 나라들 색깔이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항상 초록색, 중국은 빨간색, 타이완은 하늘색, 일본은 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몇 명이 확진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지표인 신규 발생률을 보시죠. EU CDC 기준으로 보면 제일 위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압도적으로 솟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빼면 산마리노가 누계 비율은 제일 높은데요. 눈에 확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홀리식, 바티칸 시국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산마리노, 바티칸, 안도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벨지움, 모나코, 리텐슈타인, 아일랜드 다음이 미국입니다.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인구가 작은 소국의 경우에는 국민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생률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아주 높습니다. 182개국 중에서 40개국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순이죠. 그럼 동아시아를 보시면 싱가포르가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당히 수비를 잘했다고 평을 받았고 아마 그래서 고무가 좀 된 탓인지 봉쇄 격리 정책을 철회하면서 학교도 개학을 하고 해서인지 최근에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아랫단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Y축을 로그로 바꾸면 제일 밑에 중국은 안정이 되어 있고 대만도 안정 추세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일본과 태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죠. 그 다음은 누계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EU CDC 기준으로 보면 206개국 중에서 미국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왼편에서부터 중국은 초기에 급증을 했다가 안정상태에 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상위권 중에서는 아래쪽에 속해 있습니다. 유엔 기준 182개국의 그림도 거의 비슷합니다. EU 기준 40개국 기준도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인구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국을 보면 뭐 절대 숫자에서는 중국이 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그 다음은 누계 발생률. 다시 말해서 인구 100만 명당 누계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는 지표죠. EU CDC의 206개국 기준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압도적으로 탑이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빼고 나면 산마리노, 바티칸. 제가 며칠 전에 만든 자료에서 바티칸의 누계 발생률이 세계 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새 산마리노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바티칸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두 번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도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지브랄타, 페로제도, 스페인, 건시아일랜드 뭐 이런 순입니다. 유엔 국가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유럽의 소국들이 그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OECD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벨지엄, 아일랜드, 그 다음이 미국, 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터키,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순입니다. 동아시아를 보면 중국은 초기에 급증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 안정세를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일본과 태국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만이 완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망자인데요. 처음에 중국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탈리아가 급증을 했고 그 다음이 스페인,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다음이 미국 순서로 급증을 하고 있죠. 유엔 기준 도표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OECD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동아시아 6개국을 보면 중국이 거의 압도적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다음인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사망자가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사망자를 보시죠. EU CDC 206개국 기준을 보면 미국이 선두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거기까지가 한 그룹이고요. 그 밑에 이란, 벨기에, 차이나,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터키 이런 순이죠. UN 182개국 기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OECD 40개국 기준을 보면 마찬가지죠. 역시 인구수와 사망자가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보면 뭐 역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의 누계 사망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몇 분이 사망을 하셨는가 라는 지표인데요. 먼저 EU CDC 자료 206개국을 보면 아주 색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면 짐바브웨,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 신트 마르틴, 바하마, 다음에 말라위, 알제리아, 그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아프리카 아니면 멕시코만 캐리비안해 부근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대개 사망자가 생기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감염자더라 라고 하면 치명률이 100%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세선이 부드럽지 않고 이 즉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만일에 환자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진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유엔 기준으로 봐도 그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로그로 바꾸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워서 특이점이 잘 보이지 않죠. OECD 기준으로 40개국을 보면 순서는 누계 기준으로 프랑스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그 다음 멕시코가 상당히 높죠. 그 다음 그리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그 다음이 차이나입니다. 그 아래가 미국이죠. 치명률이 눈에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제일 먼저 빨간색 중국,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눈에 띄죠. Y축을 로그로 바꾸어도 프랑스가 눈에 확 드러납니다. 동아시아를 보면 중국은 초기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치명률이 꽤 높죠. 일본은 초기에 3% 이상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3% 이상 올라갔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과도기적으로 치명률이 일부 났습니다. 대만은 초기 5%까지 갔다가 계속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1%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신천지 사태 때 쭉 떨어졌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다음 싱가포르는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망률인데요. EU CDC 기준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탑이고요. UN 기준으로 보면 산마리노가 탑입니다. 산마리노를 제외하고 나면 그림이 조금 드러나죠. 안도라, 스페인, 이탈리아, 벨지움, 프랑스 이런 순입니다. EU 40개국 기준으로 보면 역시 스페인, 이탈리아, 벨지움 세 나라가 아주 높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밑에 네덜란드, 영국 떨어져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그 다음 미국이죠. 미국이 사망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눈에 띕니다만은 이 사망률표를 보시면 유럽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양호한 편이죠.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를 하면 초기에 중국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완전 안정세 들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2월 20일 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꺾일 조짐이 보이지가 않죠. 그 아래 국가들은 로그표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대만은 안정적이고요. 태국과 싱가포르와 일본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나우, 세계 전체의 코로나 사태 현황에 대해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좀 내용이 딱딱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글로벌 라우에서 주요 이슈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청정국가들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또는 초기에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한 경우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가, 또는 스스로 격리된 지역에 코로나 발생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또는 어떤 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발생률, 치명률, 사망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는 국가의 정치체제, 예컨대 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여부와 코로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는 파퓰리스트 정권과 코로나 확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